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 프로토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영양제 요법의 원칙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장 개인차 없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영양제 리스트를 알려드릴 겁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6개에서 7개 정도만 사용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앞에 있던 식이요법과 한약요법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조하는 겁니다. 저는 영양제를 이용해서 자폐가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일부 증세가 개선될 뿐이지 결코 아이가 완전한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것들은 다양한 영양제, 뭐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영양제법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한약을 이용한 치료법이 위주고요. 한약의 치료법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한 영양제법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의 댄닥터들이 기능의학에서 사용하는 영양제법과는 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영양제요법을 사용할 땐 제가 지정한 영양제 위에는 복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정한 영양제 위에는 오히려 혼선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장내 생태계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반대합니다. 한약요법과 제가 지정한 영양제요법만 사용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영양제법은 주로 포커스가 자폐 발생 원인을 해결하는 것, 자폐로부터 손상된 뇌조직을 회복시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즉 부수적 건강 상태의 개선을 통해서 자폐를 치료한다 이런 게 아니라 원인적인 것들과 뇌 기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원칙에 기초해서 진행됩니다. 생균제보단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할 겁니다. 즉 장기적으로 유산균을 자폐 아동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그닥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균제를 사용하는 것보단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제가 누차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C5 증세죠. 소장의 세균 과다 증식 증세인 C5 해결을 위한 소화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영양제를 사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뇌 염증만을 완화시킬 목적의 영양제를 사용할 거고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손상된 자율신경계를 회복을 돕는 영양제 요법들까지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자폐 증세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요법은 3단계에 통해서 진행되는데요. 1단계 사용될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이눌린을 사용합니다. 식이섬유죠. 이건 아침에만 한번 복용하는데 티스푼, 우리가 말하는 커피 스푼 정도가 아닙니다. 어린이 밥 숟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이 밥 숟갈 용량 절반 정도의 티스푼을 물에 타서 먹여도 되지만 한약에 그냥 타서 먹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용량이 더 늘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의 티스푼 용량이면 효과가 충분합니다. 이 이눌린은 장내 혐기성 박테리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사용하게 되면 다이오프 증세 때문에 초기에 한 1-2주 사이에는 멍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피부 발진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2주 정도를 기점으로 완화되면서 아이가 오히려 되게 명료해지고 피부도 안정되는 과정을 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화요소를 사용할 겁니다. 소화요소는 이눌린하고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먹이지 않고 점심, 저녁에만 하루에 2회 복용시킵니다. 소화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가든 오프 라이프사에서 만든 오메가 자 이라는 소화요소를 사용합니다. 어린이용 소화요소에는요 당분 첨가물이 많아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성인용 소화요소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아이의 몸무게나 체중에 따라서 절반을 먹인다든지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식후에 한약에 타서 먹이는 것을 권유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메가3를 사용하는데 BHA 성분이 500 정도 이상인 것을 사용합니다. 아침에만 한 캡슐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어린이들은 캡슐을 못 삼키면요 캡슐을 찢어갖고 오일만 섭취시킬 수도 있어요. 큰 아이들은 캡슐을 삼키셔도 됩니다. 이거는 브레인에 보호하는 항염증 작용을 강화시켜서 염증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오일을 복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쓴다든지 MCT 오일을 쓴다든지 대마 오일을 쓴다든지 이렇게 오일을 만약에 타서 먹이게 되면 다양한 항산화 작용이 있냐 항염증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단 오일 성분이 들어가면 아이가 대변이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설사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레벨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1단계 영양제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장의 안정과 뇌의 안정도를 보완되려면요. 2단계 영양제는 마그네슘과 B6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마그네슘과 B6를 사용하는 요법은 1970년 이후로도 미국에서 자폐아동들에게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인된 요법입니다. 마그네슘과 B6가 두 가지 정도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장내 흡수를 방해를 해갖고 장에서 증식된 유해세균들의 이물질들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즉 대변을 무르게 해서 장 청소를 계속
계속시켜서 장내 세균들의 증식을 악화되는 것들을 방지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마그네슘이 그 자율신경계의 불안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폐아동에게 만성화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수면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B6를 혼합해서 먹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마그네슘의 양입니다. B6는 마그네슘을 보조하는 정도의 효과만 갖기 때문에 100mg 정도를 아침에 한 번 정도만 복용하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메가도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소스 내추럴사에서 100mg짜리 복합 마그네슘을 사용하는데요.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흡수가 좋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이죠.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한 알 정도를 복용할 것을 권유하고요. 설사로 심하지만 않다면 1.5알씩 증량을 할 것을 권유하고요. 아주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2알에서 6알 정도까지도 복용하는 것을 시도해볼 만합니다. 마그네슘을 사용하면서 대변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는 2주 정도의 과정들을 겪고 나면 3단계 영양제 요법으로 TM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MG 사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5가지 영양제는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설사가 심해지는 정도인데요, 그건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이 볼 수 있죠. 그러나 TMG 같은 경우는 적절한 준비 정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작용은 주로 수면 불안 증세입니다. 애가 잠을 못 잔다든지 임면시의 지연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잠자기 전에 각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낮에는 애가 과흥분 상태가 돼서 굉장히 산만해지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이 TMG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특히나 과당이 들어가면 TMG의 부작용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제한 다이어트를 아주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는 TMG 같은 경우에 의도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보고자 한다면 감각처리장애가 굉장히 안정돼 있어야 됩니다. 감각처리장애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감각추구현상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면 TMG를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감각추구현상이 극대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약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어도 2-3개월 치료해서 아이가 감각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과당도 벗지 않은 상태, 흥분도가 진정돼서 거의 자폐적인 성향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TMG를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TMG를 사용할 때는 제가 치료를 진행하는 것의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일반적으로 TMG나 DMG가 좋다고 해서 먹는다고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TMG를 사용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뇌 활동 자체가 맥시멈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되게 말하면 빠릿빠릿해지고요, 반응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뇌의 전체적인 활성과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나 종합사고력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자체를 발달시킬 수 있고 인지 능력도 굉장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효과를 냈을 때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아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할 때 TMG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깊은 사용이 요구됩니다. 간혹 TMG 말고 DMG가 더 효과를 보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TMG가 들어갈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저용량에서는 부작용이 없을 수 있어요. DMG가 부작용 발생률이 훨씬 더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TMG를 위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의사하고 닥터토마토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수행한 기초 위에서 TMG를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